그날 이후 지은 씨의 평범한 일상은 사라졌습니다. 갑자기 뒤에서 누가 나를 찌르지 않을까 이런 공포감이 한 번씩 들 때가 있어요. 시도 때도 없이 찾아오는 공황 증세는 그녀를 더 힘들게 합니다. 그녀는 교제폭력 사건의 피해자입니다. MBC가 단독 취재한 교제폭력 사건 보도해드리겠습니다. 피해자가 사귀던 남자친구에게 이별 통보를 한 뒤 겪은 끔찍한 일입니다. 최 씨가 피해자 반려견의 배설물을 강제로 피해자에게 먹인 겁니다. 당시 지은 씨가 방송사에 제보를 한 이유가 있었습니다. 저한테 가해자가 폭력하면서 했던 말이 너 며칠 연락 안 된다고, 너 신고할 사람 아무도 없으니까 나 너 죽이면 끝이라고. 아, 근데 그게 진짜 신당동 사건이라는 거 너무 크게 와가지고 그래서 이제 MBC에 뉴스데스크에 제보를 하게 되고 이거는 뽑히고 잘렸던 머리카락들 그리고는 테이프 하나 쓰고 했는데 이게 지금 이만큼 아예 없을 정도로 다 쓰였거든요. 잔인한 폭행의 흔적들. 그녀에게 일어난 일은 끔찍했습니다. 지난해 4월 지은 씨는 남자친구 최 씨와 다툼 끝에 헤어지자고 말했습니다. 그녀의 이별 통보에 남자친구 최 씨는 돌변했습니다. 갑자기 지은 씨를 때리기 시작했고 택배 포장용 테이프를 가져와 지은 씨의 몸과 얼굴을 칭칭 감았습니다. 그렇게 온몸이 결박된 상태로 4시간 넘게 폭행이 계속됐습니다. 그 사이 최 씨는 가위를 가져와 지은 씨의 머리카락을 자르는가 하면 기절한 지은 씨의 얼굴에 물을 붓기도 했습니다. 당시 피해 사진입니다. 이거는 저한테 먹였던 강아지 똥이에요. 키우던 반려견의 배설물을 지은 씨에게 강제로 먹이기까지 했습니다. 갈비뼈 5대가 부러지거나 금이 가는 등 전치 4주 판정이 나왔습니다. 하지만 최 씨에 대한 구속영장은 기각됐고 지은 씨는 고통과 불안 속에 수사와 재판을 지켜봐야 했습니다. 그런데 선고를 앞둔 지난해 12월 갑자기 변수가 생겼습니다. 형사공탁 특례 제도가 시행된 것. 형사 사건에서 가해자는 먼저 선처를 바라며 피해자에게 합의를 제안합니다. 합의가 재판에서 형량을 결정하는 주요한 요소이기 때문입니다. 합의가 성사되지 못한 경우 가해자는 법원에 피해 회복을 위한 일정 금액을 맡길 수 있는데 이게 바로 형사공탁입니다. 그런데 기존에는 가해자가 공탁을 하는 게 쉽지 않았습니다. 피해자 측으로부터 인적사항을 받아야 했기 때문인데요. 제도가 시행되면서 피해자의 인적사항을 몰라도 공탁을 할 수 있게 된 겁니다. 왜 이렇게 법을 개정했을까? 피해자로서는 가해자가 형사처벌 받은 이후에 또 금전배상을 받기 위해서는 손해배상 청구를 하든가 아니면은 형사배상 청구를 별도로 해야 되는데 그런 번거로움을 줄일 수 있고 또 가해자로서는 피해자에게 2차 가해를 하지 않고 본인이 뉘우치면서 금전적으로도 손해배상을 할 수 있는 길을 열어준 것입니다. 원치 않는 합의나 공탁 과정에서 벌어질 수 있는 2차 가해와 보복 범죄를 막기 위해서라는데 정작 피해자 입장에서는 마냥 반길 수만은 없다고 합니다. 제가 이렇게 무섭고 피해도 많이 당했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공탁금 냈다고 감형이 된다는 거, 상작이 된, 양형이 상작이 된다는 거. 근데 이 금성을 했다는 거는 관성만도 감형될까 무서운데 얘는 더 무서운 거예요, 공탁은. 지난해 말 MBC 실화탐사대를 통해 세상에 알려진 충격적인 스토킹 사건이 있습니다. 피해자는 옥탑방에서 혼자 자취를 하던 박민주 씨였습니다. 민주 씨가 출근하고 없는 사이 가족들은 그녀의 집을 찾았다가 낯선 침입자와 맞닥뜨렸습니다. 가족이 경찰을 부르는 사이 도망친 침입자. 경찰의 추적 끝에 잡힌 범인은 민주 씨가 근무하는 병원에 환자로 오던 김 씨였습니다. 거절 의사에도 계속 민주 씨를 쫓아다니고 괴롭혔다는 김 씨. 그런데 붙잡힌 김 씨의 핸드폰에 충격적인 영상들이 있었습니다. 민주 씨를 두 달 넘게 미행하며 찍은 것들인데요. 늦은 밤 화장실 유리창을 통해 계속 민주 씨를 엿보는가 하면 쓰레기통을 뒤졌는지 지극히 개인적인 것까지 김 씨의 메모장에 기록돼 있었습니다. 김 씨가 늘 메고 다니던 검은 가방 속엔 콘돔과 케이블 타이가 들어있었습니다. 자칫 끔찍한 결과로 이어질 수도 있었던 상황.
김 씨는 스토킹, 주거 침입, 재물 손괴 등의 혐의로 지난해 8월 구속 기소됐습니다. 이 사건의 재판 결과는 어떻게 됐을까? 제가 합의를 안 하려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공탁금 제도 때문에 가해자가 풀려났거든요. 그래서 저는 통곡을 했죠. 저는 몰랐어요. 저는 재판 결과를 기다리고 있을 때 그 사람은 이미 집에 갔던 거예요. 지난해 10월 1심에서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받고 복역 중이던 김 씨가 올해 2월 항소심에서 징역 2년의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고 풀려났다는 겁니다. 항소심이 진행되는 동안 김 씨는 새로 시행된 형사공탁특례제도를 이용해 3천만 원을 공탁했습니다. 3천만 원을 공탁한 사실이 가해자 김 씨에게 유리한 양형 요소로 반영된 겁니다. 법으로 정당한 벌을 받았으면 좋겠다 싶어서 합의를 하지 않았는데 나라에서 합의를 해준 거잖아요. 저는 가만히 있었는데 제가 피해를 입었는데 왜 나라에서 합의를 해준 건지 이해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가해자가 더 못 살아야 되는데 피해자가 자꾸 이렇게 주변을 살펴야 되고 피해자가 더 못 살고 자꾸 이제 도피를 해야 되는 저를 또 찾아올까 봐 불안감이 있어서 자꾸 숨게 되거든요. 공탁법 개정으로 억울함을 호소하는 또 다른 피해자가 있습니다. 한참을 말없이 서 있었는데요. 아, 얼마 전에 나머지 애들도 선고가 끝났어. 동생은 지난 2020년 모텔 방치 사망 사건으로 알려진 형사 사건의 피해자입니다. 지난달 모텔방에서 숨진 채 발견된 23살 대학생이 있습니다. 모텔에다가 방치를 해놓고 가다시피 해서 그 생때 죽음을 갖다가 시켰다. 뭐 술자리에 다툼이 있었고 그래서 주 가해자가 동생 멱살을 잡고 쭉 끌고 가면서 마지막에 힘을 주면서 바닥으로 내리꽂아서 동생 그 자리에 바로 머리를 지면에 닿아가지고 의식을 잃었고요. 현장에 있던 CCTV에 당시 상황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습니다. 같이 술을 마시던 일행과 시비 끝에 동생이 밀쳐 넘어졌고 머리를 다쳐 의식을 잃은 것. 일행은 119에 구조 요청을 하는 대신 30분간 도로에 동생을 방치했고 인근 모텔로 동생을 옮겼습니다. 이후 그들은 모두 돌아갔고 홀로 남겨진 동생은 다음 날 아침 차가운 시신으로 발견됐습니다. 부검 결과 사인은 두개골 골절과 경막의 출혈에 의한 머리 손상이었습니다. 1심 재판 때까지 가해자들은 유족에게 한 번도 사과를 하거나 용서를 구한 적이 없었다고 합니다. 동생을 밀쳐 넘어뜨린 주 가해자에게는 상해 치사죄로 징역 5년이 선고됐고 개정된 공탁법이 시행되기 전 항소심까지 끝나면서 형이 확정됐습니다. 그런데 동생을 모텔에 방치해 죽게 만든 다른 공범들에 대해서는 기소조차 쉽지 않았다고 합니다. 수사가 지연되고 기소가 늦어지자 가족들은 국민청원을 올리고 수백 장의 엄벌 탄원서를 받으며 온갖 노력을 다했다고 합니다. 마침내 올해 1월, 사건 발생 2년이 넘어서야 공범 4명에 대한 판결이 나왔습니다. 당시 가해자의 폭행을 목격하고 방치했던 한 명에게는 1년 6개월의 금고형이, 동생을 옮긴 나머지 3명은 1년의 금고형이 선고됐습니다. 그런데 넉 달 후인 지난 5월 항소심 법정에 나갔던 수연 씨는 충격적인 얘기를 듣게 됩니다. 갑자기 재판장에 가니까 두 명이 각각 5천만 원, 6천만 원씩 냈다. 두 명은 공탁금을 냈기 때문에 감형을 해주겠다. 양형 요소로 참작해서 감형을 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항소심 선고가 있기 전 공범 4명 중 2명이 법원에 공탁을 했고 그것 때문에 감형을 받게 된 것. 공탁 사실을 모른 채 감형이라는 결과를 마주해야 했던 수연 씨 가족. 몇 개월이라도 형량을 깎이는 거를 막기 위해서 3년 동안 노력을 했는데 마지막에 낸 고작 몇 천만 원, 전혀 위로도 되지 않는 그런 금액으로 모든 3년 동안의 노력이 물거품이 된 거니까. 일부 피해자들에게 고통이 되고 있는 형사 공탁. 과연 공탁으로 감형을 받은 사건이 얼마나 될까? 법원 판결문 열람 서비스를 통해 개정 공탁법이 시행된 작년 12월부터 올해 6월까지 11,826건의 형사 재판 판결문을 모두 확인해 봤습니다. 공탁을 한 사건 2,289건 가운데 공탁이 유리한 양형 사유가 된 경우는 1,973건,
86%에 달했습니다. 성범죄 사건만 보면 전체 공탁건의 75%가 감경 사유로 명시돼 있었습니다. 10명 중 8명이 감형을 받은 셈인데 적지 않은 비율입니다. 옥중에 계신 분들 바라지 않은 인터넷 카페가 있어요. 거기를 봤는데 그 분들이 하는 말이 공탁법이 천사공탁법 개정됐다 그랬어요. 이 공탁법이 천사공탁이라고. 뭐 얼마나 좋은 천사공탁이라고 얘기를 하겠어요. 교제폭력 피해자 지은 씨가 재판이 진행되는 동안 매일 했던 일이 있다고 합니다. 제가 정말 이 일 있으면서 매일 했던 게 매일 나의 사건 검색을 아침 저녁으로 검색을 하는 거였거든요. 그 이유가 뭐냐면은 얘가 뭘 했을까 제가 알아야 되니까. 지은 씨는 가해자가 공탁한 사실을 대법원 누리집 나의 사건 검색을 통해 처음 알게 됐습니다. 공탁 사실을 알게 된 지은 씨는 탄원서를 통해 재판부에 공탁금 거부 의사를 밝혔습니다. 피해자들은 더 강한 의사 표시를 하기 위해 법원에 공탁금 회수 동의서를 제출하기도 합니다. 피해자가 공탁금을 받지 않겠으니 가해자가 되찾아가도 된다는 의사를 밝히는 문서입니다. 회수 동의서는 피해자가 받지 않겠다고 하니 공탁자가 다시 찾아가도 된다, 그 기간 안에. 그래서 이 회수 동의서가 정말 중요하대요, 양형이. 그런데 지은 씨처럼 공탁에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쉬운 일은 아니라고 합니다. 공탁금 회수 동의서를 내려면 첨부해야 할 서류가 많았습니다. 그때부터 사방으로 뛰어다녔다는 아름 씨. 네, 서류를 좀 빨리 떼고 싶었는데 이 서류가 또 언제 나온다는 보장이 없으니까 그냥 계속 엄청 불안했어요. 왕복 2시간이 걸리는 법원을 오가면서 애를 썼지만 결국 서류 준비에 실패했고 선고 날까지 공탁금 회수 동의서를 제출하지 못했습니다. 독일인 동일인 확인 증명서는 신청하면 얼마나 걸려요, 나오는? 야, 일주일 정도 걸리는 거야. 판단이 허가 상황이어서 좀 걸리는 걸로 알고 있어요. 아름 씨는 공탁금을 받지 않겠다는 의사를 판사에게 끝내 전달할 수 없었고 가해자는 700만 원의 벌금형을 받았습니다. 공탁이 유리한 양형 요소로 받아들여진 겁니다. 이렇게 법 바뀌고 나서부터 피해자 몰래 기습적으로 선고 전날에 공탁하는 사람들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기습적으로 공탁을 했던 피고인이 좀 고도의 전략이 아니었을까 생각을 해요. 아름 씨의 경우처럼 최근 들어 기습 공탁으로 고통받는 피해자들이 많았습니다. 초등학교 앞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9살 어린이가 차에 치여 숨졌습니다. 대낮이었는데도 운전자의 혈중 알코올 농도는 면허 취소 수준이었습니다. 지난해 12월 발생한 강남 스쿨존 사망 사고. 이 사건의 결말은 어떻게 됐을까? 너무 상처받았어요. 예. 공탁금을 그냥 했다 그냥 던져주는 느낌이었어요. 예. 더 고통스럽게 하는 거죠. 차례라고 했으면은 예. 몰라겠는데 이거 먹고 떨어져라 약간 그런 느낌. 충분히 받을 사람은 물어볼 수 있는 거잖아요. 예. 근데 그런 절차 없이 그냥 던지는 거잖아요. 기습 공탁도 문제지만 피해자의 의사를 전혀 묻지 않는 재판부도 문제라는 아버지. 그 문자를 받은 게 선고일 한 3-4일 전이었거든요. 깜짝 놀라서 예. 변호사님한테 얘기해서 이거 받을 생각 전혀 없으니까 절대 판결에 영향을 미쳐서 안 된다라고 얘기했죠. 의견을 써달라고 해서 의견서를 냈죠. 피해자가 직접 나서서 공탁금을 수령할 의사가 추호도 없다, 엄중한 처벌을 바란다는 의견서를 재판부에 제출했습니다. 1심 재판부는 가해 운전자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습니다. 대법원 양형 기준으로 최대 12년의 징역형까지 가능한 스쿨존 사망 사고. 상당 금액의 공탁은 유리한 정상 참작 사유가 되어 가해자의 감형을 도왔습니다. 도대체 이해가 안 돼요. 예. 쟤도 정말 잘못된 것 같아요. 예. 돈으로 형량을 사는 거나 마찬가지네요. 감형을 사는 거죠, 정확히는. 예. 그렇다면 일선 판사들이 공탁을 양형 사유로 참작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대법원 양형위원회에서 성범죄 양형 기준을 발표를 했습니다. 지금 문구가 어떻게 되어 있냐면 상당한 피해 회복 괄호치고 공탁 포함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공탁이 곧 상당한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으로 간주가 되는 거죠. 그런데 어떤 공탁금은 피해 회복이 아닌 또 다른 상처를 낳기도 합니다.
그건 저한테 아무 의미가 없어요. 네.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저한테. 매일매일 음주운전 사고, 뺑소니 이런 소식 듣잖아요. 너무 힘들어요. 네. 근데 그거 보면서 한번 느끼는 게, 아니 처벌을 뭐 이렇게 해놓고 이게 없어지길 바라는 게 맞는가? 응? 누구를 위한 판결인지 모르겠어요. 이런 상황에서 판사들의 역할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분명히 형사공탁은 룸이 있습니다. 공백이 있어요. 그 공백을 메꾸는 1차적인 책임은 판사님이겠습니다. 당해 사건이 매우 엄중한 사건이에요. 피해자는 너무 자기 피해를 호소하고 내가 봐도 가해자가 너무 나쁜 놈이야. 그런데 가해자가 형사공탁을 기습공탁을 해. 그러면 그거 고려 안 하면 돼요. 그게 판사에게 요구하는 대한민국 국민의 눈높이라는 거예요. 현행 형사공탁 특례 제도는 범죄 피해자들에게 2중, 3중의 고통을 주는 경우가 많습니다. 형사공탁의 주된 취지가 피해자의 피해 회복인 만큼 법원은 피해자의 의사를 적극적으로 듣고 반영해야 할 겁니다. 또 한 가지 우리가 생각해봐야 할 것이 있습니다. 강력범죄나 성범죄 같은 악의적이고 심각한 범죄에 대해서도 공탁금을 냈다고 감형해주는 게 과연 사법정의에 맞는가라는 겁니다. 미국, 독일 등 많은 국가들이 형사사법 절차에서 합의나 공탁을 감형 요소로 받아들이지 않고 있습니다. 물론 피해자들이 구제를 받을 수 있는 사회적 시스템이 잘 구축돼 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일 겁니다. 죄에 대한 합당한 처벌이 사법정의의 출발점이라면 이를 위해서라도 형사공탁 제도의 문제점은 없는지 논의가 필요합니다. 안녕하세요. PD수첩 오승훈입니다. 더 많은 영상을 보고 싶으시다면 구독과 추천 영상을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